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대상을 받은 책이고요. 회사에 멀쩡히 다니던 대기업에 다니던 이 책의 저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마트를 창업합니다. 그것도 뭐 대도시 이런 데가 아니라 군산으로 가서 지방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마트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뭔가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미있게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기업 그만두고 창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정답은 현장에 있다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트를 이제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마트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책의 저자는 삼북동에라는 곳에서 이제 마트를 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걸 먼저 찾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문제점에서 자신의 전략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 식품을 주력 상품으로 선정해 선도 관리를 철저히 경쟁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주변의 마트들이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게 신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소와 뭔가 과일 같은 것을 아주 신선하게 잘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수산물까지 모든 구색을 갖춰서 삼북동에서 유일하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마트로 만든다. 그러니까 삼북동이라는 동네에는 하나 가면은 뭐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이런 데가 없었던 거예요. 과일은 이 가게에 사야 되고 채소는 이 가게에 사야 되고 고기는 이 가게에 사야 되고 생선은 이 가게가 사야 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원스톱으로 우리 가게에만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마트를 만들면은 우리 마트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 장사의 기본이죠. 어느 마트보다도 친절하게 장사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마트의 경쟁력으로 삼아서 이제 마트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소비자들이 명백히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면 충분히 이거는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 돈 아니겠습니까? 창업자금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도 결정하고 경영 전략도 결정하고 추정 손익 계산서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걸 시작하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돈이 필요한데, 뭔가 회사 생활에서 이제 모아놨던 돈들, 퇴직금들을 모두 합쳤지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원래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투자받기 가장 좋은 순서를 제시합니다. 이른바 FBI입니다. FBI. F는 패밀리, 가족을 얘기하죠. B는 비즈니스 파트너, 동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I는 인베스터,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FBI가 투자금을 날렸을 때 날 죽일 가능성이 가장 낮은 순서라고 얘기해요. 가족은 죽이진 않겠죠? 그래서 FBI.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가장 먼저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제 어머니가 굳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해가면서 굳이 이런 모험을 해야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대기업을 그만두고 마트 창업이라니 창업하면 대부분 망한다는데 당연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또 그 집 사정이 저자의 집 사정이 뭐 몇 번 망해도 끝도 없을 정도로 돈이 많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조금 이제 돈이 빠듯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업성과 전략을 검토했을 때 이건 충분히 된다는 확신이 섰고 그래서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직감을 가지고 이제 강하게 설득해서 결국은 마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마트를 창업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진상 손님들이 있습니다. 진상 손님. 그쵸? 막 이상한 손님들 있잖아요. 제 친구도 뭐 공무원 하는 친구도 보면은 민원인 중에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민원인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손님도 꼭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제가 이마트 갔을 때 물건을 훔치고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실제로. 그 검색대 있잖아요. 그 나갈 때 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 어물쩍 하고 있더니 그냥 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트 입장에서는
제가 훔친 건지 그 사람 훔친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빠른 걸로 도망가고 저는 뭐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천천히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마트 요원들이 저한테 말을 걸겠죠. 마트에서 말을 걸면은 전 난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도둑질한 것도 받고 어떻게 별의별 손님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진상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처 방식은 한 번 진상은 영원한 진상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상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반말로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반말로 주문을 받고 돈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나도 물건을 던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은 사실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는 아니죠. 싸우자는 태도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처 방식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진상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오히려 거기다 더 챙겨줘가지고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상 손님이 거기 감동해가지고 개가천선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죠. 그 세상 일들이 모두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뭐 사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계속 실랑이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뺏고 이런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상 손님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실 때 이 진상 손님을 대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매뉴얼 이런 것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라벨의 기준. 워라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워라벨을 추구하시는데 이 책의 저자는 워라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라벨의 기준은 내가 언제 행복한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맞는 템포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게 적합한 워라벨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에 다닐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말 이틀 동안 쉬는 게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회사는 딱 그렇잖아요. 월화수목금 가고 주말 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소상공인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출퇴근이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 주말도 없어요. 나는 그냥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월화벨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내가 하루 쉬겠다고 문을 닫을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손님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진정한 워라벨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데 진정한 워라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잡는 것이 진정한 워라벨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참 워라벨이라는 게 뭐 정말 뭐 5시간 일하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깨닫고 내가 월화성 금토일 다 일해야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난 3일만 일해야지 행복한 사람인지 이것을 일단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잡는 그게 바로 진정한 워라벨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뭐 어떻게 주 5일째 뭐 주 4일째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하고 이런 워라벨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정해놓은 사회가 정해놓은 워라벨에 맞춰 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진정한 워라벨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마트를 창업하실 수 있을까요? 있으십니까?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런 선택을 했고 이런 선택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이걸 또 글로 썼어요. 그래서 브런치 대상을 받게 됐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글이 된 거죠. 사실 이런 걸 실천에 옮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기업에서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받다가 정말 내 모아놓은 돈도 다 넣고 이게 정말 장사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변수 속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자기 확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선택하기 힘든 선택지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업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굉장히 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제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정말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뭔가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꿈이 크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더 이상 회사 생활 맞지 않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보면은 어떻게든 잘 적응해서 삽니다. 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죽겠다 정말 다니기 싫다 이러면서도 꾸역꾸역 잘 버티면 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특히 뭐 마트 창업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다 보면은 이 책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자본의 성장을 깨는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